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각 명상 시간입니다. 감각은 오롯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또 냄새를 맡고 맛을 음미하는 이러한 감각들은 오롯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감각도 또 미래의 감각도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다라 그림을 그리는 색채 명상을 통해 감각 명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색연필과 만다라 그림을 준비합니다. 만다라 그림을 눈앞으로 가져와 바라봅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동그라미가 있네. 작은 면적이 많구나.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합니다. 종이의 질감은 어떠한지 만져도 보시고요. 모서리의 느낌은 어떠한지도 알아차려 보세요.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색연필을 바라보고 마음이 가는 색연필을 하나 손에 쥐어봅니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림합니다. 그림을 완성하거나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재 순간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칠하고 있는지, 원모양으로 칠하는지, 사선으로 칠하는지 그저 알아차려봅니다. 연필이 지면에 닿는 소리는 어떠한지, 또 연필이 지면에 닿는 촉감은 어떠한지도 살펴보세요. 색연필을 잡고 있는 손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도 알아차려봅니다. 연필을 너무 꼭 쥐고 있지는 않은지, 손에 힘이 들어가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힘을 빼봅니다. 그림의 면마다 내 필압이 달라지는지도 알아차려보세요. 직선 주변을 칠할 때 편안한지, 곡선 주변을 칠할 때 편안한지, 혹은 뾰족한 각을 칠할 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지는 않는지도 바라봅니다. 같은 색을 사용해서 지루한 기분이 든다면 다른 색으로 바꿔도 보세요. 색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쓸 색이 없다거나, 사용하고 싶은 색이 너무 많다거나, 쉽게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이 든다면 그저 알아차려 봅니다. 연필이 지면에 닿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어떤 색은 부드럽게 칠해지고 어떤 색은 좀 거칠게 느껴지는지 그 차이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색연필이 도형을 삐져나갈 때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조급한 마음이 드는지, 혹은 하기 귀찮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도 알아차려 보세요. 스스로에게 관대한 태도로 내 마음을 허용해 주세요. 나는 한 면에 한 가지 색만 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구나 알아차리셨다면 조금 다른 시도들도 한번 해봅니다. 색을 칠해 나가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칠하고 있는지 그저 알아차려 보시고요. 연필이 지면에 닿는 소리, 또 연필이 지면에 닿는 촉감 어떠한지 알아차려 봅니다. 연필을 잡고 있는 손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너무 꼭 쥐고 있지 않은지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편안하게 힘을 빼봅니다. 그림의 몇 면에 내 필압이 달라지는지도 알아차려 보시고요. 직선을 칠할 때 내 마음, 곡선을 칠할 때 내 마음, 뾰족한 각을 칠할 때 내 마음도 관찰해 보세요. 색을 바꿔서 칠할 때 두 가지 색깔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어떤 색은 좀 거칠게 느껴지고 어떤 색은 좀 부드럽게 칠해지는지 그 차이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과 같이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며 만다라 명상을 계속해 나가봅니다.